이것도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읽어도 괜찮지만 우리는 발음을 나타낼 때는 뜻을 이력 어도로 읽겠다는 뜻을 가졌다 했지, 그치? 예. 발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깨달았다 이런 뜻을 하는 게 아니고 깬다 이런 뜻으로 할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교로 읽는다, 그치? 교나 각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의도하는 바가 어디에 있다는 걸 일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의도하는 바대로 읽어야 된다고, 그치? 우리가 한문 읽는 법 중에서 어제 아래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 이거 이 막는다, 가로 막는다 할 때 뜻은 차로 읽잖아요, 그죠? 네. 막다 할 때 차로 읽어야 되고, 이 지시 대명사로 디스로 읽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나? 자로 읽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자인데 내 의도가 자 이랬을 때는 이거는 이것이다는 뜻을 읽었다, 그죠? 네. 도자리 하야는 우리 서장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서는 대각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 읽는다? 대교 일몽. 대교 일몽. 그러니까 그 한 꿈을 이제 크게 깨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강급 장도에 우리가 누적돼 나오던 그 무명의 그 업식에 한 방에 사로잡혀 있던 일체 유입법을 한 방에 뭐 한다? 저 함식으로 얘기하면 대교 일몽은 뭐라는 시성? 시성각이다. 시성 저격을 하려면 일단 발 안역 따라 산맥 산벌이다. 물을 먹으려면 뭘 심어야 되나? 물을 심어야 되고, 배추를 먹으려면 배추를 심어야 되고, 상추를 먹으려면 상추를 심어야 되고, 정각을 먹으려면 정각을 심어라. 그 정각의 씨앗은 바람일이다. 반야바람일을 확 심어 놓으면 안역 따라 산맥 산벌이 결과물을 얻는다. 결국 그 씨앗이 그 나무다. 반야바라밀이 결국 뭐다? 일체 종지고, 일체 종지가 정등 정각이다. 자, 어디고? 다음 세계의 계승은 다음 세계의 계승은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의 땅을 찬탄하였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그 사람이 닦은 공덕을 따라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같은 격으로 따라오게 된다. 부처님의 사자자가 그렇고 사자자에 놓여있는 땅도 또한 그렇다. 사자자나 땅이나 모든 부처님의 후원과 같은 공덕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엄되어 있다. 하안경첩 구절에 그 땅은 경과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고 하였으나 중생들은 그 누구도 아는 이가 없었다. 하안경이 그 옆에 이렇게 쓰나 저 뒤 입법개품 창고, 입법개품 근본법회 창고 이런 입법개품 근본법회 찾아보면은 여롱 여명이라고 나와요. 눈먼 사람, 귀먼 사람. 그러게 뭐 중생들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내가 떠들고 뭐다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아만스러운 사람은 귀에 안 들어가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 거야. 세상에 부처님이 남기고 역대 실천한타라고 하는 대선지식이 이렇게 남겨놓은 책인데도 지하고 별 볼일 없는 거야. 그건 외도야, 외도. 가길 같은 거. 외도. 외도. 귀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책이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야. 자기 속에 아직 아만이 그냥 팽배가 있어서 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내 거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왜 부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이해가 안 가는 부처님 언덕으로 살면서 그 악종자도 아니고 환경을 늘 수지하고 독성하고 해야지. 금강으로 땅이 되어 무너뜨리지 못하면 넓고 청정하여 지극히 평탄에 많이 보석으로 된 건물이 공중에 펼쳐져서 보리수 나무 밑에 들어와있네. 한강의 첫 구절을 그대로 표현했다. 그 땅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넓고 청정하고 지극히 평탄하다. 그것은 모두가 깨달은 사람의 마음과 그 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깨달아버리면 다이아몬드가 전부 내 땅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환경을 잃는 사람들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잃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산을 하나 샀더니 뭐가 공짜라고 그래서 달도 공짜, 구름도 공짜, 시내 물도 공짜, 사슴도 공짜, 다람쥐도 공짜, 출가한다고 또 출가를 했는데 하안경도 공짜, 법화경도 공짜, 왜 이렇게 공짜가 많아? 에? 삼매도 공짜. 단지 나 머리 깎고 산에 모았을 뿐인데 공짜가 너무 많아.
내 인생을 팔아가지고 죽음이 됐는데, 이거 본전 부동산 투기 제대로 했다, 이거야. 제대로 산, 한 덩어리 샀다, 이거. 허사에도 샀고. 오늘 배경 뭐 용무이 저거 사가지고 내 이 땅 좀 오염돼 버려가지고 별로 안 좋지. 가길이 딱 사는 순간에 미군 부대 그 오염된 땅 있잖아. 그 아무 씨앗도 심을 수 없는 저 땅. 그 땅은 끝이었고 색상도 훌륭해 진근가로서 두루 덮었다. 진근. 그 신라 대행국사가 직지에는 이렇게 해놨어. 깨닫고 나니까 온 국토가 함금길이다. 함금국토다. 나무 가지가지마다 함금가지다. 그 얘기 뭔 말이야?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눈동자 하나, 속눈썹 하나까지라도 부처님의 청량 법신이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지. 나날이. 땅 표면만 그런 거야. 이거는 진가로 둘 덮은 정도가 아니고 땅 속까지도 뭐야? 그러니까 환경 첫 대목이 이렇게 나오더니 화장실에 깊은 가면은 그 향쇠를 삥 둘러싸가 있는 그 산이 있는데 금강륜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된 산이다 이 말이지. 우리 왜 땅덩어리를 뭐라 하는 지륜 에이? 불덩어리를 하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에이? 금강륜으로 돼가 있다 이거.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돼가 있다. 그러면 껍데기만 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이름 있는 꽃과 온갖 보석으로 널리 흩어서 모든 열의 사자자를 빛나게 하네. 다이아몬드로 된 땅은 넓기가 끝이 없다. 다시 그 위에다 진금으로 두루 펼쳐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름 있는 꽃들과 온갖 보석들로 다시 두루 흩어서 열의 사자자가 더욱 빛나고 있다. 이 모든 열의 깨달음이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진실은 아니지만 모두가 열의 입장에서는 사실이다. 이건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 안 같아요. 내가 맨날 잘 쓰는 소리죠. 객관적으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은 없다 해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픽션일 것이다. 픽션. 그러나 이것은 팩트일 것이다. 그래서 나 오직 하면 경제는 뭐라 합니까? 팩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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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에 의한 픽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라도도 얼마나 좋으면은 이제 내일 모레 졸업이라 이거야. 지금 막 두드러 맞아도 욕들을 먹어도 계속 진도 나기 싫은데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꾸물이 해봐라. 패션 한이 용약하고 있습니다. 한이 용목이다. 땅들의 신들이 기뻐 날뛰어 찰나마다 나타내 보임도 끝이 없으며 온갖 장엄구름을 일으켜서 항상 부처님 앞에서 우르르고 있네. 마지막 세계에서는 땅의 장엄을 찬탈했다. 함성들 중에는 땅을 맡아 간장하는 주지신이 있다. 주지신은 그대로 뭐에 내가 대입해서 보라고 했어요? 심지 마음의 땅. 그제? 보리수나무 밑에 사자다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땅의 신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땅의 신들이 기뻐서 날뛰는 모습을 찰나마다 나타내 보임이 끝이 없다. 신들은 온갖 공연구름을 널리 일으키고 부처님 앞에서 정신없이 우르르 보고 있다. 보석 등구름 강대하고 극히 치성하여 향기 붉고 흘러내림이 끊이지 않아 수시로 나타남이 각각 다르니 땅의 신들은 이것으로 공연을 올리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시선을 증강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게. 김연아가 밴쿠버에서 마지막 뭐지 그거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 말고 뭐지 뒤에 하는 거 프리 그거 예. 연기할 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조바심을 내면서 보잖아요. 네. 같은 민족이라고 네. 인연이 깊다고 아사다 마오 이제 쫄쫄 미끄러지고 그제 네. 그때 조마조마하면서 본데 우리가 김연아가 그 퍼펙트 연기 해내니까 클리어하니까 환희를 했잖아. 기뻐했지. 네. 그러다 포디움에 올라가서 시상대에서 금메달 딱 받으니까 어때? 막 우리도 박수 치고 막 그래 하잖아. 애국가 막 하니까 막 가슴이 뭉글뭉글 대고. 네. 사실이잖아. 한국 사람이라면 네.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인지 상정 아니야? 사이코패스. 저 사이코패스가 그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굉장히 기쁘다고. 그래, 김연아가 금메달을 시성 정각 정득했을 때도, 시성 정득이지, 그거는. 금메달을 비로소 얻었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한 인간이, 인간의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한 사람이 모든 신의 영역을 다 뛰어넘어서 인간의 본래 가치를 만물의 영장으로서 구현했다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잃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면은 그거 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싶지 않겠나. 사람이라면은 악종자들이나 거기서 절 안 하고 싶으니까 그것도 보고 가겠지. 달게 들라고. 그제? 그러니까 선지식들을 보고 우리 조심 보고 막 이러면 막 괜히 기분 좋잖아. 어른선들 지나가고 이러면은 별 연관도 없는 선방선생님들 막 이렇게 결진들마다 와가지고 수행 잘하는 선생님들 보면 기분 좋잖아. 그런데 선방에서 신발 질질 끌고 바로 팍팍팍팍팍 끌고 이러면 어떠노? 새끼 제발 저게 중이라고 와가지고 저기 또 가게를 붙었나 뭐 완전 평균 점수 까먹고 있어 뭐 이러잖아. 욕을 하잖아. 이런 거 좀 삭제해줘라. 삭제 안 하고 그냥 올려버려. 삭제하려면 좀 힘든다. 그래도 각이라한테 얼마씩 받고 해라. 각이라, 예, 건당 삭제하려면 이게 얼마인지 아나, 이 작업. 그럼 한 100번 해보면 한 100만 원은 좋게 들겠는데. 자, 이제 다 끝나가니까 집중. 보석등불은 강대하고 극히 치성하여 향기 붉고 흘러내림이 끊이지 않아 수시로 나타남이 각각 다르니 땅의 신들은 이것으로 공양을 위해 땅의 신의 한심이 넘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그렸다. 보석등불은 태양보다 밝게 밝히고 향기 불꽃은 끊임없이 흘러낸다. 한 가지가 아니고 수시로 변화를 주면서 각각 차별하게 공양을 올린다. 태양보다 우리 마음이 훨씬 밝지. 시방의 일체 세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엄을 지금 이 도량에 다 나타내시니 부처님의 위실력이 그러하도다. 사자자의 장엄이나 땅의 장엄이나 모두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인한 것이다. 부처님의 위실력이란 얼마나 되는가. 시방세계 일체 국토에 있는 모든 장엄이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및 사자자가 있는 그 도량에 한꺼번에 다 나타난다. 언제? 한꺼번에 다 나타난다. 그죠? 한꺼번에 다 나타났다는 말이 어른 선생님 말씀도 아니고 이게 함경을 얘기하는 사상의, 그리고 함경 읽어보면 그래. 동시구족 상응문. 동시구족 상응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꺼번에 듣는 거라. 이 사람이 앞에 사람이 먼저 듣고 뒤에 사람이 뒤에 듣고 하는 게 아니야. 멀고 가까움이 없는 것이야. 아, 스님 늦게 들리는데 뭐 공기로 뭐 340m 이렇게 1초 뒤에 들어. 에라이기. 그거는 맞아 죽어도 한참 죽어야 돼. 이치에서는 그냥 딱 통해가 있고, 그죠? 사판에서는 공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그거 뭐 이렇게 뭐 이리 있잖아. 이? 전달 매체가 막히고 이런 건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야? 사판의 문제야. 이? 그리고 우리가 중계 방송할 때 딱 틀면 컴퓨터에서 지금 다음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텔레비에서 같이 중계 방송하면 어느 게 먼저 나와? 텔레비가 먼저 나오고 인터넷에서는 조금 약간 이게 버벅거리가 천천히 한 5초 뒤에 나오잖아. 네. 그런 거 알지? 네. 그럼 이 판에서는 어떻게 동시에 돼가 있어, 안 돼가 있어? 돼가 있지만 컴퓨터 환경과 이 텔레비 환경이 뭐, 이 환경의 차이, 시공의 지배를 받는 건 뭐라 했지? 사판이기 때문에 느리다 이거지? 오케이? 이런 걸 알면은 늦고 빠른 데 대해서 사람이 그 안에 이치를 알아버리니까 아, 늦고 빠름이 없다는 걸 알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아 길고 짧은 것이 없구나 이런 걸 이제 진작에 간다고. 어디에서? 이치에서. 그런 걸 알아도 그런 이치 이런 점만 알아도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번뇌로부터 많이 벗어나져요. 실제적으로 다 벗어날 수는 없지만 에이? 그래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하고 저금을 하고 저금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목돈이 된다는 이치만 알아도 마음이 편안하잖아 그 사람은. 그런데 은행에 저금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러면 있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노? 불안하잖아. 재테크가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지. 그렇게 이론만 알아도 내가 볼 때는 내가 눈의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헤어만 하더라도 이해적으로 깨달음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지금 어디 뭐 원장이 얘기하듯이 그 정도만 되더라도 번뇌는 상당히 잦아드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니지. 궁극적인 깨달음 아니니까 정지소지 비어경이라고 딱 해놨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궁자실제 중도상. 궁자실제 중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궁극에는 실제 과거도 끊어지고 현재도 끊어지고 미래도 끊어진 사례에서 중도상이라고 하는 거, 중도의 법상이라고 하는 거는 팔정도거든. 예?
정념과 정어와 그 다음에 정사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 정도니까 뭐가 없다. 집착이 없다. 업무소주 이생지지.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어떤 저기 사판의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는 진리 당체니까 그걸 뭐라 하나 진여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사자자의 장면이나 땅의 장면이나 모두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인한 것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에는 얼마나 되는가. 시방세계 일체국토에 있는 모든 장면이 다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및 사자자가 있는 그 도랑에 한꺼번에 다 나타났다. 그래, 한번 소나무는, 한번 솔씨는 영원한 소나무야. 그러니까 저기 박물관 앞에 있는 저 소나무가 어제 소나무다 오늘 다른 나무다 이렇게 변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그 나무야. 한번 깨달아버리면 그게 끝이야.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한번 그 시성정각 하신 이후로는 영산불멸이야. 오케이? 응, 갑시다. 이것도 요새도 오케이가 나오네. 저는 이란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라. 상대한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이게 듣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라. 내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는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쭉 해버리고 그냥 뭐 저 장사권 뭐 팔듯이 팔아버리고 약재 약 팔듯이 지가 뭐 먹고 죽든지 마든지 돌팔이 약 파는 듯이 그렇게 이제 끝나버리지. 무한 그 저기 저 뭐지 앞부터 서비스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졸업 후에도 계속 물으시오. 애에서 계속 되는 거니까. 한 도랑의 장음이 일제 도랑에 다 같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다. 한 먼지 속에서 시방세계에 들어있고 일체 먼지 속에서 또 그와 같다라고 한 것은 사사무여의 하음의 이치 그대로 있다. 하음에서 주장하는 사상이 뭐예요? 사사무여. 본래 무예다. 본래 무예. 그지? 본래 무예. 자, 마치겠습니다.